사례들은 있어요. 뭐 응급실 뺑뺑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은 발견되고 보고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병원 의원들이 이 연휴 기간에 문을 열면서 우려했던 의료대란 없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 그러면 추석 연휴에 의료 안전망이 정상적으로 가동됐다. 근데 이거는 전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첫 번째는 국민들은 응급실에 대한 그 레원을 자제하면서 응급에 대한 수요를 매우 좀 낮췄고, 그러니까 경증 같은 경우는 아예 가지 않고 인근 병원을 갔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고, 두 번째, 병원은 예상보다 많이 열면서 응급의료 수요 자체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다. 그러니까 예. 지금 좀 전에 발표처럼 지난해 추석보단 거의 두 배 가까이 문 열었고, 그렇죠. 올 설 연휴 때보다는 세 배 가까이. 예. 그리고 지금 일평균 거의 추석 연휴 기간 동안 9,700개라면 거의 1만 개 가까운 병원이 문을 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응급에 대한 처치할 수 있는 응급의사들은 좀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의료 안전망이 제대로 가동되었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승원 변호사님. 추석 직전에 민주당에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의료 붕괴다, 응급실 붕괴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이번 연휴 동안 아까 최평론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경증인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응급실 가지 않고 그리고 또 의료계에서도 병의원에서 자발적으로 또 문을 많이 열어준 덕분에 큰 의료대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정말 다행이지 않습니까? 야당들이 걱정했고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항의를 했었고요. 또 여당에서조차도 그런 항의가 있었고요.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했기 때문에 정부가 그만큼 더 많이 뛰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사들이 지금 정부와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95%나 더 넘는 그런 의료기관이 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문을 열었기 때문에 응급실로 가지 않아도 됐던 거죠. 어떤 경증 환자들이 의료기관이 없으면 결국에는 응급실을 찾아야 되고 그러면 중증 환자들에 대한 치료가 어려워지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문을 열어주셨고 네. 또 국민들도 거기에서 화답해서 경증 환자들은 주로 지역 의료기관을 찾았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다행이고요. 다만 이제 아직도 이 국민의 불안 그리고 의료계의 현실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청공이들이 응급실에서 400명 정도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응급실에서 환자들이 많이 몰릴 경우 처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신경을 써서 정부가 의료 대란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잘 대화를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정부와 의료계의 노력 또 국민들의 경각심 덕분에 이 연휴의 고비는 잘 넘겼다고 해도요. 끝난 게 아니죠.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추석 전에 협의체를 출범시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의 의료계 설득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연휴 동안에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누가 옳으냐를 따질 때가 아니고 다 같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고 그리고 불안감을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는 것 자체가 이미 상황은 벌어진 겁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거기 왜 지금 이렇게 어려워진 상황에서 네가 끼냐 좀 빠져있으라고 조언해 분들이 많았는데요. 예. 그러지는 아닙니다. 뭐 지금 이런 상황 앞에서는 정치적 유불리를 서로 간에 누구든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연휴 내내 의료계의 주요 인사들과 단독 면담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뭐 주로 본인의 자택 근처에서 많이 만났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조금 전에 SNS에 직접 올렸습니다. 시간이 주는 절대적 마법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더라. 그런데 지금 의료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서요. 추석 기간 동안 만났던 의료계 인사들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걱정하면서 해결책 찾기를 원하고 있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할 때다. 대화 말고 다른 해결책은 없더라. 정부와 야당도 더 적극적으로 더 유연한 입장으로 나서달라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의료계 얘기 나 열심히 충분히 듣고 있는데 그쪽은 내가 설득을 좀 해볼 테니까
정부가 좀 유연한 입장을 내달라 이런 취지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건강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같은 상황이 초래된 것이 누구 책임이냐? 이거는 따져보긴 따져봐야 될 문제이지만 지금 따져야 될 문제는 아니란 이야기죠. 지금 국민의 마음은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라. 왜냐하면 국민의 건강과 심지어 생명이 걸려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 해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여당인 그 국민의힘의 그 대표가 앞서서 나갈 테니까 야당도 따라오는데,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 같으면 정부 여당이 한 몸이 돼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거기에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야당도 적극적으로 나와주기를 바라지만 정부가 유연한 입장을 취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정부가 어떤 딱딱딱 그런 그 마일스톤 같은 걸 제시하면서 이대로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태도라도 유연한 태도가 되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